이거 리장, 리장. 리장이 뭐야? 리본 장어. 리본 장어야 이게? 어. 리장이라고? 응, 리장.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북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 이북에서. 리장 동물? 주말에 수족관만 돌아다닌다고 구박하는 아니한테 카페 가자고 속이고 아쿠아 카페에서 이익을 취하는 얍삽한 영상.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가평에 있는 카페팔이라는 아쿠아리움 카페를 소개할 건데요,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생물이 있다고 해요. 네, 바로 상어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곳에서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다양한 상어와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페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어항의 느낌이 굉장히 이국적이지 않나요? 사장님께서 몰디브 해변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만드신 카페라고 해요. 실제 카페의 분위기를 느껴본 사람으로서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몰디브 해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어들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단순히 물고기를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휴양지에서 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메인 수조를 소개해드리고 뒤에서 다양한 아름다운 수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파리의 메인 수조는 길이 10m에 물량이 31톤이나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상어가 있었습니다. 블랙팁 리프 샤크와 밴디드 샤크입니다. 밴디드 샤크는 까치상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등에 있는 줄무늬가 아주 귀염귀염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헤엄치는 녀석이 바로 블랙팁 리프샤크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솔베 간팽이인데요,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돌인 줄 알았습니다. 블랙팁 리프샤크가 제 앞을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카페파리에서는 이렇게 편안히 쉬면서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상어가 지나간 자리에 이름 모를 멸대어대들이 다시 또 헤엄쳐서 왔네요. 전망대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위에서 아래로 상어와 물고기들을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살짝 다른 느낌도 나네요. 바닥이 투명한데요, 자세히 내려다 보니까 니모들이 이렇게 또 쉬고 있네요. 단, 안전은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 두 마리인가 이게? 그치. 두 마리지? 이거 리장, 리장. 리장이 뭐야? 리본 장어. 리본 장어야 이게? 어. 리장이라고? 응, 리장.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북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 이북에서. 리장 동무? 아니, 얘도 리장이야? 얘는 새끼 뭐야? 리장. 아, 새끼 리장이라고? 새끼가 아니라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양말. 양말이라고? 아 그래? 근데 진짜 리본 장화야? 헛소리는 그만하고요. 지금 이 녀석은 레오파드 모레이입니다. 아까 보셨던 얇고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녀석은 제브라 모레이이기도 하고요. 살펴보던 중에 이 녀석들이 이렇게 서로 꼬여서 매듭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꼬여서 아이들이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요. 아주 여유롭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삼각형의 연못이 있었는데요.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연못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비단잉어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피들도 보입니다. 조금 더 진한 색의 구피를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카페 한쪽 공간에는 이런 어항도 있었는데요. 정면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항 보면서 커피나 식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바깥 풍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오네요. 그리고 이 어항은 제가 목욕탕 어항이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항에는 니모와 리본장어, 제브라 모레이가 있었습니다. 제브라 모레이는 거의 움직이질 않네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어항이었는데요. 영화 니모를 찾아서가 우리나라 물생활에 끼친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니모들 헤엄치는 거 내려다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도 니모를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항 속에는 다른 종류의 해수어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해수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반가운 얼굴 도리를 찾아서의 바로 블루탱도 있었습니다. 근데 숨느라고 얼굴을 잘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창가에 있는 어항 분위기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차를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겨우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카페의 명당이었습니다. 이곳에도 비단잉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서 상면 관상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각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구경하기가 아주 좋은 어항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아기 거북이 친구도 헤엄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네요. 마지막 어항은 흰색의 선녀님들이 헤엄치는 어항이었습니다. 카페파리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단순한 아쿠아 카페가 아니라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설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맨날 수족관 탐방만 하다가 이런 힐링의 공간도 탐방을 하니까 아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쁜 선녀님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선녀님들 사이에 나무꾼도 한 마리 있었는데요. 플라워온 한 마리가 씩씩하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평 쪽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카페파리 한번 찾아서 다양한 물고기들 구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가 고파서 로제 파스타와 크림 파스타 그리고 다양한 음료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전혀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맛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 많으세요.
물뽀.